여기 진짜 대박인데. 야, 저 두꺼비 보세요. 와, 이런 집이 있는데 믿지 못하겠어. 자, 안녕하세요. 참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대전에 나와 있어요. 야외 노포 술집 리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우리 녹진이분들 사는 지역에 맛집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대전에 그렇게 술 마실 공간이나 뭐 맛집이 없다고 엄청 많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도 물어봤는데 아, 대전에 맛집 엄청 많던데요? 추천 들어왔던데 인스타그램에 쫙. 자, 엄청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대전 맛집, 저는 오늘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그런 곳을 찾아왔거든요. 대전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보이시죠? 대전, 대전 보이시죠?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맛집이고, 여기 오면은 두 발로 왔다가 네 발로 기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한번 가가지고 어떤 집인지 생생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요. 와, 진짜 노포다. 와, 여기 진짜 대박인데. 분위기가 일단 분위기가 압도합니다. 금복집이고요. 아, 대박입니다. 야, 저 두꺼비 보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넷째 일요일은 쉰다네요. 오늘 첫째 일요일 날 왔고요. 전형적인 노포 분위기에 진짜로 그런 느낌입니다. 엄청 작은 가게네요. 여러 가지 있는 술집이고요. 가격대가 엄청 싼데. 일단은 주문은 돈육 볶음하고 그다음에 부추전 그리고 홍탁을 12,000원에 팔아요. 밑반찬은 술 많이 먹으라고 콩나물 해장국 진짜 진해 보이고요. 와, 콩나물. 와, 이게 밑반찬이고 막걸리 한가득 줍니다. 여기다 한가득. 진짜 노포스럽다. 5,000원에 이거 엄청 크거든? 1리터? 2리터 아니야 이거? 일단은 이런 노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바닥 오랜만이다, 그죠? 이 바닥 진짜 옛날에 어릴 때 진짜 좀 고급진 복도거든?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홍천 막걸리가 좀 특이하네. 참참참. 대박. 완전 차갑거든요. 와,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이게 아, 돈육볶음. 와. 자, 이게 제가 10,000원 주고 시킨 돈육볶음입니다. 자,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먹기 딱 좋네. 이렇게 해서 끓여 먹는 건가? 야, 요즘에 솔직히 10,000원에 뭐 뭐든지 간에 10,000원에 이렇게 한 상 깔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를 아시나요? 아, 진짜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보셨어요? 와, 저 진짜 올라온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할게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여기 계란말이에요? 계란말이요? 저 지금 두루치기 이거 하고 부추전하고 홍탁 시켰는데 계란말이에요? 아, 진짜요? 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 집을 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야, 진짜 옛날 맛이다. 고기에서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이거는 먹고 밥 한 공기 시켜가지고 밥 비벼 먹어야겠다. 요즘의 제육은 이런 맛이 잘 안 나요. 옛날 제육 맛이야. 전혀 뻑뻑하지 않고 냄새도 없고. 아, 너무 좋은데? 아, 홍탁이다. 혹시 계란말이도 주시면 안 돼요? 부추전 하지 말고 계란말이 먼저 먹어보고 부추전. 아,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럼. 계란말이를 너무 추천해주네요. 네네네네. 매콤하게. 일단 오,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고 백김치하고 이렇게. 오, 여기 보면 이렇게 소금을 주시거든요. 소금까지 주신다는 얘기는 홍어를 좀 많이 다뤄보신 분인 것 같은데. 하, 소금장 찍어서. 우와, 엄청 쎄. 이거 전문점이 아니니까 기대를 좀 많이 안 했는데 홍어가 맛있는데?
초장도 아니고 고추장을 주세요. 아. 야, 그리고 뭐 준아, 나 저 새컵에 물 좀 줄래? 새컵 먹을게요. 아, 오, 이 막걸리 너무 맛있는데? 와, 우리 홍어 하나 시켜가지고 홍탁 하나 시켜가지고 17,000원이잖아 대박이다 진짜. 가성비 미쳤다. 와. 그렇지? 저 참참참 한번. 아, 그럼 저 한 잔만 따라주세요. 네, 제가 참참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참참참. 오. 아, 어, 갑자기 좀. 네. 이 지역 맛집이다 보니까 정이 있네. 와, 이런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받았는데 여기 다 그냥 사람들 좋으시고 지금 보면은 저쪽 보면은 촬영하기 좀 힘들지만 다 셀프로 하고 있어요. 여기 혼자 어머님이 하시다 보니까 알아서 그냥 다 서빙을 자기들이 하고 그렇게 먹고 있어요. 계란말이 6,000원 나왔는데 와, 계란말이가 진짜 특이하네. 와, 계란말이인지 부추말이인지 모를 정도로 안에 부추 같은 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여기의 시그니처라고 이제 여기 지역분이 알려주셨는데 이게 짬뽕을 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스타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유행인가 봐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녹진 인스타가 우와 평범해. 계란 말이가 아니고 계란 전이에요. 전 짭짤하면서 부추가 많이 들어가지고 건강도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이거 보세요. 두부 두루치기 보이시죠? 두부 두루치기가 6,000원이란 말이야. 이 홍천 막걸리가 5,000원이죠. 5,000원, 6,000원이면 11,000원이잖아. 이거 5,000원에 막걸리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레알 찐입니다. 이 막걸리로 오시면 돼요, 막걸리. 평범하기 때문에 특별한 맛집이다. 이거는 팩트. 평범하기 때문에 특별한 맛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와, 진짜로 요즘에 이런 집 없습니다. 이 대전에 맛집 없다 그러시는 분들, 와, 이런 집이 있는데 대전에 맛집이 없다고요? 믿지 못하겠어요. 33,000원. 33,000원이요? 너무 싸게 나왔네. 여러분 이렇게 먹었는데 33,000원이래요. 말도 안 돼. 여기는 현금 결제, 현금 준비해서 오세요. 어, 여러분. 홍어 한번 해주세요. 네. 1년을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또 오겠습니다. 어, 언제 저까지 왔는데. 감사합니다. 예. 네. 잘 가요. 제가 여기 대전 토박이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셨는데 그 제가 여기 왔을 때 다행히 저희 팬분이시라고 해주셔가지고 아, 계란말이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여기 이 집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이 집을 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토박이시죠? 네, 저 토박이고 네. 많이 왔는데 일단은 이모님이 네. 되게 친절하세요. 그 아. 혼자 하시는데 뭔가 챙겨주시려고 하고 아. 엄마의 마음 같은. 아니, 진짜 엄마의 아, 마음. 진짜 약간 네. 엄마. 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식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음식이 맛있고 요새 그리고 젊으신 분들도 레트로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약간 노포가 주는 네. 뭔가 편안함. 네, 편안함. 그죠? 네, 편안함. 다 편안함이죠. 네, 편안함이 있어가지고. 이 집에 와서는 딱 두가 그 몇 가 뭘 시켜라 강추한다. 저는 일단 계란말이는 무조건. 아, 필수 이거는. 네. 그리고 간단히 먹을 거는 일단은 조기구이도 되게 맛있어요. 아, 조기구이 배부를 때는 네. 생선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조기구이 7,000원입니다. 술은 막걸리. 가볍지도 않고 네. 무겁지도 않고 맞아요. 딱 그 중간에 먹고 있어가지고. 근데 양도 엄청 많아요. 네. 5,000원에 이거 2리터일 거예요. 2리터 줘요 거의. 고기까지 채워주세요. 네, 꽉 채워줘. 네, 진짜 주둥이까지 너무 다 채워주셔가지고. 그 혼술할 때도 여기 와가지고 안주 하나 딱 시켜가지고 소주 하나 먹고 맥주 하나 먹어도 만 원대 해결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 얘기나 해도 돼요. 아 진짜요? 네 아무 얘기나 한번 해주시면은 저는 그러면 선생님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런 곳은 왜 우리 동네에 없을까? 왜 이런 곳은 왜 동네에 없을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 동네엔 이런 곳이 없을까?